유부가 메인에 나왔던 레스토랑입니다. 내가 사진을 보니까 정확하게 저 자리예요, 저 자리. 그 유부가 메일이라는 영화가 방영된 후에 그런 시각에 이런 카페로 굉장히 유명해진 곳이에요. 근데 저 이런 거 먹을 때 항상 이 친구랑 같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? 안녕. 어? 지금 대망의 첫 음식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. 아, 땡큐. 와, 일단 첫 번째 사이즈에 놀랐습니다. 베글 안에 들어간 이 크림치즈와 이 야채들 보이세요? 와, 대박. 이거를 어떻게 먹어야 되는 거지? 근데 이렇게 큰 거를 한 입에 이렇게 먹어야 되나? 맛 표현은 진짜 잘할 것 같은데 맛의 그건 그거지, 신의 눈물. 자, 신의 붓방울. 아, 눈물이래. 용의 눈물이구나, 용의 눈물. 와, 무웠다. 심지어 이 풀도 맛있어. 아, 풀이래. 그럼 이거 샐러드도 너무 맛있어. 와, 연어랑 크림치즈가 잘 어울리는구나. 양 끝에 굉장히 담백한 크림치즈와 그다음 이 맨 밑에 있는 게 연어예요. 크림치즈랑 연어를 붙여놓은 이유가 둘이 맛이 찰져. 너무 맛있어.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지? 이렇게 먹는 거 맞나? 잘라서 먹는 거 맞나? 우리나라도 백을 이렇게 구워줬으면 좋겠다. 빵이 너무 맛있네. 그렇게 빵을 저렇게 깨놓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. 연어와 요거. 요 콤비네이션. 요게 맛있어. 아이고. 맛있다, 진짜. 벌써 다 먹었어. 근데 아직 끝이 아니에요. 카푸치노인데 여기 진짜 유명하다고 해서 이건 꼭 먹어보고 싶어요. 진짜 맛있어. 제가 원래 진짜 커피 안 먹어요. 커피 맛을 잘 몰라, 솔직히 말하면. 잘 모르는데 이거는 너무너무 부드러워. 어? 이거 뭔가요? 이거 뭔가요? 이거 하기에 되게 좋겠다. 여기 카푸치노는 그냥 마시기만 하면 그냥 붙을 것 같은데.